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부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 영적 싸움은 고독한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과 식구들과 얻은 가축들과 재물을 이끌고 얍복강을 건넌 후에 그는 홀로 얍복강가에 남아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서 씨름 같은 기도를 했다.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를 만나는 두려움과 앞에 있는 장애물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야곱이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하는 모양으로 기록했고, 영어 성경에 보면 레슬링 했다. 레슬링이 뭔지 아시죠? 정말 온몸에 힘이 빠지고 진액이 다 빠질 때까지 몸부림치는 레슬링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야곱은 그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고 홀로 남아서 몸부림치는 기도를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써서 성령을 받기도 했어요. 함께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여 이루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의 싸움은 홀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자가 군대 가면은 훈련을 받는데 각개 전투라는 것이 있어요. 여럿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전투를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각개 전투는 혼자 적진을 향해서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적군이 총을 쏘면은 총알을 옆에 있는 전우가 막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온몸으로 피하고 막아내서 전투를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실제로 마귀와 죄악과 싸워 이기는 것은 내 옆에 있는 믿음이 좋은 어떤 성도가 이기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영적 무장을 하여 마귀의 공격과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하므로,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볼때 영적 전투는 각개 전투이며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다. 나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말씀과 기도로 천국에 들어가지만 또 혹시라도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마귀의 계략에 빠져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 그 말. 같이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영적 싸움은 홀로, 나 혼자 하는 개별 영적 전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영적 싸움이 혼자의 싸움이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강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도우신다. 그래서 나 혼자 싸우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방위적인 역사를 말씀했고,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견인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를 또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난다든지 혹시 간단한 접촉사고가 나게 되면은 누구를 부릅니까? 레카차를 부르죠. 레카차가 쏜살같이 와서 끌고 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 레카차를 영어로 레카차라고 그러지만 실상은 전에는 견인차라고 그랬죠. 견인차. 견인해주는 차. 견인은 고장난 차를 끌어다가 정비소까지 인도하여 고치도록 해주는 그 차가 견인차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견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았으니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견인하심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견인하심을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 나를 마지막 천국에 가는 입구까지, 천국 문까지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이 혈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은 죄와 욕망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강력하게, 강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육체 욕망과 죄 욕망과 자아는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막 커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열망이 커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 욕심이나 야망 혹은 자기 주장이 점점 강해지면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기 암시, 자기 최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의 자기 최면이나 자기 암시는 여러 종교들이나 미신 우상 속에서 사탄이 집어넣어 준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아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욕망을 죽이고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할 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절뚝거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야곱의 환도뼈를 왜 칩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네 욕망을 죽이고 네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서라 하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대해야 할 영적 적군의 정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약한 세력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악한 세력이 아니에요.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통치자라고 그랬는데 통치자라는 악령은 악한 영계를 주장하는 수위 천사라, 좀 높은 급의 천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권품 천사라고 말하고 중세 교부들은 천사의 주위를 구품으로 나누었는데 권품 천사는 중간쯤 되는 천사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데 뭐 성경에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 어쨌든 천사의 급이 있다 그 말이죠. 교부들은 천사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착한 천사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천사가 있는데 착한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는 수종자가 되었고 악한 천사는 마귀의 졸개가 되어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죄를 지어 파멸에 이르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적해서 싸워야 할 대상은 악한 천사 즉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이라는 말은 악한 영계에서 통치권을 가진 악한 천사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는 왕들과 통치자들, 권력자들, 패권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귀의 뜻대로 세상을 파괴하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폭군이 생겼다든지 악한 정치인, 패권자가 생겼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악한 악령들의 그 종로를 타면서 아바타로 활동하는 거예요. 악한 악령들을 대신해서 일해주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세상을 파괴하는 통치자나 악한 왕은 자기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자기들의 명예와 권세가 커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속에는 통치자라고 하는 타락천사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다가 같이 마귀와 그 쫄개들이 영원한 불모신 무적행에 갇히게 되고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 또한 권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권세는 초인간적이며 초능력을 행하는 악한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들이란 사탄이나 타락한 천사들이 실제로 초능력이나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 주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초능력은 이단, 사이비, 마술사, 과거의 유태계에 유리겔라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죠. 그게 다 가짜고 거짓말이고 속임수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 초능력은 사탄이 준 거짓 능력이에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단 사이비가 막 활약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권세들은 사탄의 능력으로 초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 기적이나 표적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파멸에 빠뜨려 결국 불지옥으로 데려가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사탄의 초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으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어떤 명예 권세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이 사탄의 거짓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다 그 말. 거기 미혹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또한 이제 어둠의 주관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어둠의 주체인 죄와 음행, 불법, 불의, 비참함을 세상에 가득 차게 하는 악한 세상의 주관자들을 말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자들의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과거에 꽤 오래전에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 좀 끔찍하고 무서운 영화가 있어요. 씬시티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우물하고 더럽고 추한 영화. 그 화면 자체가 너무 더럽고 추하고 우물해요. 저도 봤어요. 도대체 씬시티가 뭔지. 그 제목은 씬시티지만 우리말로 해석하면 죄악의 도시, 죄가 가득 찬 사탄의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탄의 악한 영이 지배한 지옥을 방불케 하는 타락한 도시의 범죄들을 아주 잔인하고 아주 비참하게 그린 영화가 바로 씬시티입니다. 분명히 앞으로는 말세에 온 세상이 씬시티, 죄악의 도시가 되어서 마귀가 타락한 인간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발악하여 선량한 사람, 우리같이 그냥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옥의 도시를 만들게 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영화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높이며 패권주의나 이기주의, 전쟁 도발, 자유를 빙자한 집단 성적 타락, 집단 폭력을 주도하는 모든 세상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얼마나 사악한 악한 영들의 계략과 죄악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영적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봉을 들고 작대기를 들고 쉬하면서 무력이나 쿠데타 혁명으로 싸워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영적 싸움의 대상이지만 혈과 육으로 육적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판치는 악한 영들의 활동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에 넘어가서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다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마귀의 일을 분별하고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마귀를 대적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마귀의 계략을 파하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신갑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전신갑주는 한 벌의 갑주, 완전한 장비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라는 말을 썼을 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그리스 군사들이 전투할 때 갖춰 입은 한 벌의 완벽한 갑주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 당시 그리스 헬라 군사들의 갑주에는 방어용과 공격용이 있다고 합니다. 방어용에는 머리에 쓰는 헬멧, 허리에 차는 벨트, 가슴에 대는 충배, 정강이 바지나 청동 부츠, 쇠나 가죽으로 만든 손가리개 방패가 있고 공격용으로는 긴창과 단창, 검과 단검, 전투도끼, 양날도끼, 쇠로 만든 곤봉, 활과 화살 전통, 투석기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고대 영화를 보면 다 나와요. 이게 이 무기들이 다 나옵니다. 어떻게 싸우는지 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 당시 그리스 군사들의 완전 무장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완벽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인 전사가 입은 군사 장비를 우리 성도들이 완벽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영적 장비로 착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안한 영적 전신갑주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다. 허리띠는 군사가 차야 할 필수 항목입니다. 허리띠는 갑옷을 몸에 착 달라붙게 하는 역할을 하고 단검과 단창과 같은 무기들을 허리에 부착시켜서 필요에 따라서 신속하게 그 칼과 무기를 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리에 차는 아주 튼튼한 띠입니다.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제자들이 복음을 분별할 것인지를 말씀했는데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타난 나에 관한 기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을 찾아라.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예수님이 당부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우리가 예수 믿고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기복입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곁다리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육신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류의 우리 죄인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로 인해서만이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찾아서 붙잡아야 돼요. 엉뚱한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곁다리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약에서 신약에서 찾아서 나의 믿음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진리의 허리띠를 차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의 피, 예수의 의를 붙잡지 않은 자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마귀도 사탄도 죄도 이길 수 없다고 여기서 아주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죄를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지 않은 자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탁월한 성품을 가지고 정신력이 투철하고 강한 결의를 다진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그저 한 입의 밥일 뿐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의지, 어떤 놀라운 탁월한 능력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피를 가지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싸움의 중요한 키는 진리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성공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비전과 하늘의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비전이 있어요. 또한 진리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가 적군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적들이 어떻게 공격해 올 것인가를 아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속이기 위해서 원래 교회 공동체 안에 숨어 들어온 그런 거짓 이단과 사이비, 교활한 교리, 이 거짓 진리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해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어떤 교회, 어떤 이단 사이비 단체, 또 가톨릭, 그리고 또 기독교라고 하는 많은 단체들, 종파들, 과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구원자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신지 그렇게 똑바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들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을 구분하는 중요한 자료는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에 물탄 가짜 복음이 판을 칩니다. 우리 성도들은 꼭 먹고 알 먹고 뭐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가짜 복음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영적 무장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이나 처세술 또는 시대의 흐름보다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의, 예수의 이름만 굳게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흉배는 목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보호하는 장구로서 앞과 뒤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흉배는 쇠로 만든 작은 링이나 비늘 모양이나 판들을 붙여서 움직이기 용이하게 만들어졌는데 적군의 칼이나 창이나 화살로부터 보호합니다. 이 흉배를 보시기 원하면은 고대 전쟁사를 한번 보세요. 혹시 유튜브에 나오는 거. 거기 흉배가 있어요. 철로, 구슬로 막 치렁치렁 해가지고. 근데 우리 같은 사람 입지도 못해요. 막 장수들만 입어야 돼. 이 흉배는 얼마나 무거운지 골리앗의 흉배는 160파운드, 약 72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의 흉배는 아무나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키가 작고 몸이 가벼워서 사울 왕이 준 흉배도 못 입었어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맨몸으로 달려가서 골리앗의 미간을 물맷돌로 쳐서 단번에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은 쇠로 무장한 흉배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적 무장을 한 의의 흉배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흉배를 입어야 됩니다. 의는 그리스도인의 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얻은 의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100% 달려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착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선행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 봉사도 할 수 있어요. 뭐 헌신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의로 삼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엄청난 역사를 했어도 교회를 10개를 짓고 선교사를 100명을 보내고 외국 선교지에 교회를 1000개를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100% 우리의 의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왜 그리스도인의 의의를 흉배에 비유했을까요? 용사에게 흉배란 심장과 오장육부의 치명적인 부분을 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장비입니다. 적의 칼이나 창, 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흉배가 없이는 적군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의의를 공격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재산받았어도 너는 죄인이야, 의롭지 않아. 네가 무슨 천국가 하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가지고 우리의 의의를 공격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괴술이에요. 불화살이에요. 우리가 그 욥기에 보면은 사탄은 욥이 가진 의의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참소를 했어요. 하나님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사탄에게 자랑을 하셨습니다. 즉 의인이라는 뜻이죠. 사탄의 공격 목적은 뭡니까? 욥이 정말 의인인가요? 욥이 정말 죄가 없나요? 욥이 정말 완전한 사람인가요? 이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욥의 재산과 가정과 육신을 공격했습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모든 삶이 너덜난 욥에게 과연 의는 있었을까요? 욥의 의가 남아 있었을까요? 욥의 의는 거의 깨질 위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욥의 신앙을 대단히 찬양하고 높다고 하지만 욥은 거의 바닥까지 왔어요. 바닥. 조금만 하나님이 더 응답을 늦게 하셨다면 욥은 박살났을 것입니다. 그 의가 다 깨져서 욥은 완전한 죄인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 순간에 욥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게 살려고 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착하게 살고 이렇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가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야? 이러면서 회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 부르짖은 게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욥은 욥기 19장 25절에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결국 욥은 자신의 의를 버리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영으로 붙잡았을 때 서서히 욥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을 줄로 믿습니다.
욥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붙잡았을 때. 결국 자기를 붙잡았던 욥은 하나님에게 회개와 전적 신뢰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함으로 다시 자신의 의를 확고하게 세웠습니다. 욥이 물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표현했습니다.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 나의 보증인을 찾았어요. 나를 대신 증명해 줄 수 있는, 내 믿음을 대신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증인과 중보자, 보증인을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바로 그 단어들이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하는 치명적인 공격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벌을 받아서 지옥 가야 돼. 네가 무슨 천국가? 네가 무슨 예수 믿어? 이렇게 공격합니다. 이 사단의 치명적인 공격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흉배는 쇠비늘이나 쇠사슬로 만든 흉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욥을 참소하듯이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날마다 참소해요. 날마다 고발합니다. 네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울 것이며 네가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느냐 하고 오늘도 너 죄졌잖냐 오늘도 너 허물있잖아 오늘도 나쁜 짓 했잖아 이러면서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살려고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한 의의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가 흉배로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과거와 현재의 죄로부터 심지어는 미래의 죄까지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죄는 다 씻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사랑인 그리스도의 의의를 저버리고 내가 잘했어 내 공로야 하고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의를 주장하는 순간에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아 우리 양심에 참소의 칼이나 활이 박혀서 신앙적으로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그래 너 잘했어? 너 잘못한 거 있잖아. 계속 죄의 공방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의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의의로 말미암지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으로 더욱 강한 의의 흉배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의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실정직, 거룩함과 청렴, 결백, 깨끗한 생활, 진심, 거짓 없음, 경건한 신앙심 이것이 의의예요. 의의? 의의가 뭐야 도대체?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나? 그리스도인이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한다고 해도 자신의 삶이 경건하고 청렴하며 거짓이 없고 진실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네 삶이 뭐야? 너 예수님 본받고 있어? 예수님 따라가고 있어? 계속해서 마귀는 공격할 거예요. 우리의 의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에 기인하지만 우리의 삶에 바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의와 내가 막 충돌한단 말이에요. 충돌하는 것이 뭡니까?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가 그리스도의 의의와 충돌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갈등을 하고 혼란이 오는데 그 틈을 사탄이 타고 들어와서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너 예수 믿어도 소용없잖아. 또 죄짓잖아. 또 마음에 나쁜 생각하잖아. 또 쓰러졌잖아. 포기해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와 죄는 마치 전극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강한 스파크를 일어나는 것처럼 크고 작은 죄는 그리스도인의 영혼에 자잘구려한 상처와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게 자꾸 많아지면 더 커져요. 예를 들면 흉배를 착용한 군사가 흉배와 자기 몸이 맞지 않아 몸이 괴롭다면 어떻게 적군과 대항하여 싸울 수 있겠습니까? 먼저 흉배를 자기 몸에 잘 맞추는 일을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의와 자신의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의의 흉배예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의에 맞춰야 됩니다. 맞춰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인의 의가 조화를 이룬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와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예수의 보혈과 예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이 그 능력의 시작이라는 점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용이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예수의 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종종 우리의 행위나 의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해 불안함과 초조함이 생길 때 그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사복음에서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씀 많이 사용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은 그냥 무엇이나 구하면 뚝딱 생기는 진리의 요술 램프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세요. 진리의 요술 램프로 사용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은 예수의 보혈과 죄 씻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마귀의 괴계를 파고 영적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은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돼요.